안녕하세요. 디렉터 바이 피현정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사건 10%와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 90%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긴 단어가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래전부터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가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없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없앴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세상 거울 없애기입니다. 거울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동작 하나를 해보면 여러분도 이게 아, 요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잠깐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거울이나 폰, 카메라 모드로 한번 셀카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꺼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폰이라고 생각하고 네, 머리 위에서 찰칵, 정면에서 찰칵, 그리고 배꼽 아래에서 찰칵. 이렇게 찍어보면 깜짝 놀랄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해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세 개가 다른 얼굴을 가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위치를 놓는 거, 이게 위에는 나보다 어려 보이고, 이건 나의 실제 모습? 그리고 아래에 있을 때는 저보다 10살 많아 보이는 얼굴이 되잖아요. 이 위치를 만드는 건 바로 내 자신, 내 팔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강연 같은 데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자기 거울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걸 말하는데, 요거는 바로 세상 거울을 없애고 자기 거울을 갖는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미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예뻐해야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남의 시선으로부터 받고 때문에 너무 불행했어요. 폭식과 거식을 반복하고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기만 하면 이 허벅지 뒤쪽 고관절 부분이 칼로 도려내듯이 아팠는데 이게 아무리 병원을 다녀봐도 원인을 알수 없고 또 치료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17살 때부터 한 30살까지 십몇 년 이르도록 십몇 년 동안에 병에 시달렸고 고치지 못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가시였습니다. 말하자면 신체 혐오증, 바디 네거티브, 강박증 같은 거였죠. 한 42, 43kg를 유지하면서 제가 살이 쪄서 아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몸을 미워하니까 아팠던 거죠. 살이 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니까 이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집안의 파산과 가정의 불화, 막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 오면서 제 20대의 우울증과 이런 강박증을 만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20대에 했던 그 일들이 전부 다 저한테 맞지 않고 그리고 나는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를 옮기고 화장품 전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고 밤낮없이 하고 또 실력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잘한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면서 아프지 않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날 미워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니까 몸에 있는 통증까지 없어진 거죠. 결국은 자존감 회복이 약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자기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오로지 살을 빼기 위해서 전 쥐포와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50원짜리 커피 있거든요. 블랙커피. 그걸 하루에 10잔씩 마시면서 그런 약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저한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때문에 낙이 없었고 모든 게 허무했고 의욕이 없었죠. 이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자존감도 같이 회복이 됐고 또 자기 거울을 갖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거울을 보면 스스로 내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0 넘어서요. 그전에는 안 그랬고. 예전에는 예쁘게 내가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튀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니까 쳐다본 거였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내가 나를 예뻐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쁘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남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울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의 심상이다. 이 심상은 삶의 기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점이 내 안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거울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그냥 거울을 보는 내 외모뿐 아니라 어떤 꿈과 미래와 삶의 기준을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심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 갈래길에서도 헤매지 않을 것이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지치지 않고 번아웃이 오지 않겠죠? 그리고 실패해도 실패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없앤 게 두 번째는 명암입니다. 명암? 명암을 없애다. 일단 제가 한 5, 6년쯤, 6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수천 장 모여있는 명암을 정리하다가 주저앉아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막 그런 적 있으시죠? 옛날 거 꺼내보다가 이렇게 막 뭐지? 하고 보는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겠는 그 이름들이 있는 명암이 90% 이상 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이걸 왜 모았나? 이들과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 만남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생활 하면 뭐 명암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또 뿌듯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명암을 보고 그 사람의 직이나 또 위치 이런 걸 본 다음에 되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 같고 그게 좋으면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도 안 하고 이렇게 제대로 두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남들도 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명암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과 명암이 남들에게 버려지는 것 사이에는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니 그렇게 인기 있던 제 명암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거는 진짜 별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명암을 모으지 않고 주고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함을 주시는 경우는 잘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안 받고 안 주고 하는 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긴 했어요. 잘났냐, 네가 잘나서 그러냐, 뭐 알려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이제 서로 필요한 정보나 그런 중요한 자료만 메모를 한다든가 폰에 입력을 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대신에 만난 목적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팩트에 집중을 했죠. 이 스펙이나 지위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지우는 일이 저한테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사실 일할 사람들의 이력서를 잘 보진 않습니다. 딱 중요한 것만 봐요. 이름, 뭐 나이, 뭘 하고 싶은가, 요거 딱 주소, 어디 사는지. 그 외에는 사실 안 읽어봅니다. 이유는 무엇을 해봤는지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봐야 되고 일을 해보면서 그 태도를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싶지 않아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미팅도 없앴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이제 이전에 저는 일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녔어요. 아,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불리고 또 전화번호 저장을 뭐 수천 명? 한 2, 3천 명까지 제가 저장했었는데 그게 인기 있고 인싸고 인맥 쌓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인맥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런 숫자를 늘리는 인맥 쌓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시간과 에너지를 그 대신 이제 나한테 집중을 하는 데 썼죠. 그리고 제가 버리게 된 건 트렌드입니다. 아, 트렌드를 다루는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살다 보니 제 경우에는 트렌드를 따라하는 거는 허무함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트렌드를 쫓는 삶을 살다가 이제 마음에서 트렌드를 쫓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뒤처지지 않을까? 글쎄, 제가 살아보니 남이 균형한 트렌드를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다면 아마 지금도 그 트렌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렌드를 따라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 그러면 트렌드라는 건 아예 쓸모없고 쓸데없고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대가 말해주는 지표는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트렌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떤 지표, 가치관, 시대정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나의 트렌드를 포장, 트렌드를 포장하는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뷰티, 화장품을 리뷰하는 유튜버잖아요. 화장품의 본질은 성분, 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도 뭐 맛과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조미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원료이듯이 화장품도 가공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분, 원료, 이것이 가장 본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장의 변화, 뭐 사람들의 가치, 트렌드, 브랜드의 뭐 들고남,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이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 성분이 아무리 마케팅이 되고 대세가 되고 트렌드가 되어서 남용되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트렌드는,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트렌드는 소비하는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소비가 내 것이 되면 그게 진짜 트렌드고 그렇게 되면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이든 몇만 원짜리 가방이든 내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해주고 내 삶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거죠. 백화점의 유명 브랜드든 시장의 무명 브랜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포장에 불과하니까요. 광고, SNS 추천 이런 거로 많이 휘둘리고 그거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특히 20대에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끌려다녔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으면 값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화장품을 알고 내 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휘둘리지 않고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남이 따라 사는 것을 그냥 트렌드다라고 해서 사는 것과 내가 그 정체를 알고 그 트렌드를 소비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나를 포장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골방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골방? 골방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골방은 뭐 저의 경우는 차 안이 되기도 하고 집안의 어느 한 구석, 저는 주로 화장대 밑에 이렇게 작은 공간이었어요. 거기 쭈그려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고 뭔가 적고 읽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와 차단이 돼서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을 저는 이제 골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신에 미팅은 대부분 통화, 메일, 톡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실 몇 년간 얼굴을 모르는 수십 명, 수백 명의 분들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거리두기를 하기 이전과 만약에 비교한다면, 업무량을 비교한다면 훨씬 더 몇 배 많은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화장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또는 유튜브를 제작을 할 때 뭐 대본 100장, 일주일에 100장 정도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 100개 정도의 화장품 테스트를 하고 구매하고 조사하고 편집하고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저 스스로 골방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50이 다 되어서야, 40이 넘어서야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모적인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차단하고 나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아주 바닥부터 해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보는 거, 이걸 통해서 그 수십 년간 저의 그 경험치를 낡은 것이 아닌 통합적인 것으로 또 새 것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끌어올리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 혼자 살겠다, 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시간과 에너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저의 숨은 에너지를 찾아서 번아웃으로부터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서 창의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간을 뭐 창의적인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합니다. 앞서 드린 얘기가 너무나 완벽한 절제, 통제를 통한 너무 멋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완벽하지도 않고 당연히 절제 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발버둥치면서 해왔던 일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냥 계속 배우고 해보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내면의 자아와 대화를 해주고 또 나를 표현하는 능력, 힘을 기르기 위해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외로움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마치 골방은 내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었을 때처럼 제 마음의 근육을 무럭무럭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저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나아졌어요.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조금 더 천천히 나아지면서 성숙해갈 저의 60대, 70대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